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3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주민자치회 10개 동에서 주민자치계획으로 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주민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의 사업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주민이 모여서 동네의 문제를 찾아내어 해야 할 일을 찾고 스스로 결정하고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사업 제안서 신청 방법은 1차와 2차로 1차는 3월 31일까지, 2차는 4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성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나 이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문의는 각 동 주민자치회 담당자로 하시면 되며 성북구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릉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꿈꾸는 글 배움터 학습자를 모집합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거나 초등학교 학력 취득이 필요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성인, 어르신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초등 3단계로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연 120일 이상 수업 중 80일 이상 출석 시 서울특별시 교육감 명의 초등학력 인정서를 수여합니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정릉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팀으로 하시면 되며 관심 있는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30 비혼 여성 공동체 주거 프로젝트 팀원을 모집합니다. 2030 비혼 여성들이 모여 공동체 주택을 만들고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프로젝트로 4월 중에 시작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고 설계에도 참여하고 입주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과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비혼을 지향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여성 중 공동체 주택을 기획해보고 입주하고자 하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주식회사 녹색 친구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